우리 안에 이미 보는 자가 항상 있습니다. 우리 안에 이미 아는 자가 항상 있습니다. 그 자가 지금 우리가 이 글을 보는 행위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. 그 자가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아는 행동을 다시 알고 있습니다. 이것을 바로 지금 즉각 알아차려 보세요. 이것이 바로 본래 면목을 보는 법입니다.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보는 것을 다시 보는 자가 합니다. 우리가 무엇을 알든 모르든 그 상태를 아는 자가 있습니다. 그 자는 머리로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합니다. 이 배우의 둘이 아닌 보고 하는 자가 우리의 정신이며 존재의 제1원인 자입니다. 그것은 아무런 분별이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. 그저 조용히 평생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알고 있을 뿐입니다. 우리가 악몽을 꿀 때에도 오운육식이 괴로워하는 것을 이 자는 그저 조용히 바라보며 알고만 있습니다.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에도 의식의 투사이전 자리에서 이 자는 스스로 존재하며 깊은 수면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. 이 자리가 바로 참나의 공자리이며 무분별의 자리이며 피안, 열반, 안심인명처, 쾌렌시아라고 불리는 자리입니다. 지금 바로 이 자리 보고 알아차리십시오. 그리고 그 자리로 존재의 중심을 이동하면 끝납니다.